이슈 뉴스, 탈 뉴스, 승리 리 사업가의 성접대 의혹, 승리 측 사실 묵은, 승리, 뉴스원 저작권 뉴스액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서울 는 뉴스원 정유진 기자 는 가수 승리, 본명 이승현 29가 또 한 번 성접대 의혹이 휩싸였고, 승리 측은 재차 반박했다. 23일 오후 방송된 SBS 뉴스 프로그램, 탈 뉴스에서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. 이들이 일본인 회장 A씨의 투자를 받기 위해 성접대를 했다는 것. 탈 뉴스에서 공개한 승리와 유인석 대표 등이 속했던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는 일본 사업가 A 회장을 극진히 대접해야 한다고 말하는 승리와 유인석 대표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. 승리와 유 대표가 또 한 번 성접대 의혹에 휩싸인 배경이다. 탈 뉴스 캡처 저작권 뉴스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유인석 대표는 이 대화방에서 다른 상대에게 형이 선물 하나 보내주겠다 보도했다고 탈 뉴스는 보도했다. 탈 뉴스 측은 또 승리의 변호사 측은 A 회장과 관 연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. 한편 승리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경찰 유착과 마약 투여 및 유통, 성접대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. 그 때문에 그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입대를 연기한 상태다. 이우제 ENEJ@ENEWS1.KR 저작권 뉴스원 코리아 ENEWS